제일 먼저 루피의 열매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크스가 정부에게서 약탈한 고무고무 열매를 루피가 먹어치우고 여기저기 늘어나버리는 고무인간이 되어버리고 맥주병까지 되어버린 루피. 사실은 세계정부가 숨긴 최강의 초인계 열매태양의신 루카 열매였는데요. 각성우 상황까지 이겨버리는 버프 중에는 최강의 열매가 아닌가 싶네요. 고도에 발전한 900년 전 고대왕국의 조이보이란 자가 먹은 열매이며 각성시 주변에도 자신의 신체와 동일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최근 루치와 싸우는 폰만 봐도 열매가 개사기 버프라는 게 분명하네요. 로빈도 최근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꽃 열매 복용자로 신체를 꽃처럼 피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인공 수도를 오일을 펼치기도 하며 見抜くんだ! 거인화 능력까지 이루며 자신의 이명인 낙마의 아이에 걸맞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데모니가 흐르르 필요としてくれる人たちがいるからだったら私は悪魔にだってなるわ. 기본 기술인 클러치는 데미지가 여전합니다. 다음은 초파의 사람 열매인데요. 동물계 열매로 먹으면 사람의 힘을 얻는 희귀한 열매입니다. 무생물이 먹으면 인간의 높은 지능, 학습 능력, 이족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데 초반에 말하지 못했다면 진짜 잡아먹히고 끝날 뻔했다. 자신이 개발한 럼블볼로 7가지 모습을 변신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시간 제한과 복용 횟수까지 사라져 전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 재미있는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정이 각색ない 타입.